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14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며 기술주가 하락했는데요. 조금 전에 개장한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태입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미 국채금리에 대한 매도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이번 투자 계획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인 31일 날 발표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푸는 대규모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와 함께 해외 선물 넘버원 1시간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어제 월요일하고 마찬가지로 네. 이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요 종목들 방향성 함께 말씀 좀 드려보도록게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하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과연 이제 미증시가 개장을 한 뒤에 좀 어떤 반전이 있을지 아니면 현재의 추세를 좀 이어갈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개장하면서 지금 본장도 그렇고 선물 지수 선물도 그렇고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궁금하신 분들 오늘 1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서울경제TV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도 놀러와 주셔도 좋습니다. 또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프닝 때 보셨던 시세 확인하시면 지금 모든 상품들이 파란불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이유가 국채금리 급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이 기술주들이 좀 압박을 받고 있다. S&P 500 지수도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 이유가 있고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 이상 하락, 테슬라는 2% 이상 하락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1.77%까지 상승하면서 14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미니 나스닥은 0.92% 하락해서 12,824.75%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은 현재 0.93% 하락하면서 1% 가까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뷰 바로 확인하기 전에 나스닥 선물 차트 지금 뒤에 띄워져 있죠. 본장 개장하면서 하락폭을 그려가다가 지금 조금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네. 자, 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나스닥 매도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요즘 계속 매도를 좀 들어주시고 계신데요. 네, 전체적으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일 장마감도 이제 음봉마감으로 마감을 네. 했기 때문에 이제 장 전체에 대한 증시 랠리가 지금까지는 상승으로 가기는 좀 많이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자, 오늘 금일도 이제 매도에 대한 대응점 말씀드렸고요. 네. 자, 오늘 주요 자리값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70에서 단기 매도 대응 유리하겠습니다. 12,870포인트. 네. 네. 870포인트에서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 888포인트가 본장 기준, 본장에서
시작했을 때, 출발했을 때 그때 고점이죠. 딱 시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면은 거의 올라올 수 있겠어요. 반등이 좀 유리해 네, 보이는데. 지금도 사실상 이제 차트 보고 계신 분들은 현재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네. 이제 또 한 번 좀 더 큰 지금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지금 870이면 올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을 가실 텐데 어제도 충분히 이제 가격대들 네.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주요 가격대 13,000 레인지랑 920도 새벽장 거의 마감하기 전까지도 왔었기 때문에 네. 자리값 체크해 주시고 기다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70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것 같고 어제 60분 봉을 보면은 조금 지루하게 횡보하는 모습이 그려졌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장 전체가 약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있죠. 좀 있으면 네. 이제 내일이죠. 이제 내일? 바이든이 이제 인프라 투자안을 이제 피츠버그에서 네. 이제 연설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잠시 숨 고르기에 지금 장세가 막 멈춰 있는 횡보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팻말로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을 들었는데 사실은 조금 관망뷰랑 매도에 대한 대응뷰를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좀 결론에 나왔던 게 이제 매도에 대한 가능성 뷰이고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스닥을 보시기 전에 잠시 봤던 이슈를 체크하시게 되면은 이제 바이든의 이제 인프라 투자안이 추가 이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인플레 우려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자, 죄송합니다. 투자안을 이제 진행할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인플레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재정들을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채 발행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뭐 지금 추가 시점으로 증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비율을 전도 섞어서 진행한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시장에서 대규모로 한번 풀어질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공급량 때문에 지금 금리가 다시 한번 오르게 되면서 자 차트 잠깐 금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잠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오늘자 이제 고점을 넘긴 상황이 변출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고점 레인지를 이제 1.1775 레인지까지 늘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금리에 대한 상승이 다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예요. 이제 금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증시 시장에 영향성을 주진 않고 있고 이제 오늘자 다시 한번 이제 급등 추세가 연출되게 되면서 이제 그것으로 야기한 하락세가 지금 시작이 된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자 나스닥은 큰 변동 없이 조금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일자 주요한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증시 쪽에서 대부분의 한번 숨 고르기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전체 밸류로 본다면은 이제 나스닥이 770에서 그리고 한 960 정도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순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자 뭔가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뭔가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권에 대한 공급량이 또 한번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에요. 오늘자 채권 가격대 한번 체크를 하시게 되시면은 지금 추가 조점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구간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하락점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졌고 채권에 대한 가격대 추가 하락이 다시 한번 야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반응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게 채권 금리에 대한 급등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증시가 아마 이러한 금리와 채권 가격 속에서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럼 나스닥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화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일에 일봉에 대한 이제 부분 체크를 들어가게 되면서 한 가지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절대로 일봉에서 이동 평균선 관련해가지고 차트에 해석을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유는 이제 단순한 건데 지금 나스닥이 뭔가 이제 고점하고 저점 밸류 보시면은
사실상 고점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저점은 추가적으로 갱신을 하게 되면서 하방에 대한 모멘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추세가 이제 고점 갱신 못하고 저점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매도에 대한 대응점으로 보는 게 유리한데 이 대응점에서 일봉의 이동평균선을 통해 분석을 하시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추세가 확실히 좀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주요 이동평균선인 5일선과 21선에 대한 적절한 지지와 수급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현 시점에서는 약간의 방향성이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이 5일선하고 21선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전체적인 상승과 하락 시점에서 제가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박스 상태가 존재하고 있고 이 박스에서 이제 중심값을 역할하고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는 이제 이러한 상하풍 이제 상하 이제 변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뭔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방향성을 잡기에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일선 근처다, 21선 근처다 매수 대응하시고 반대로 5일선하고 21선 이탈됐으니까 매도로 대응해야지라는 관점은 지금 사실상 일봉에서 가장 위험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자 금일에서 나스닥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일봉에 대한 뷰시점을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캔들로만 좀 따지고 봤었을 때 나스닥이 오늘 이 구간대 이탈하면은 매수 대응은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나스닥은 이제 770 레인지 구간대 이탈 시에 더 이상 매수 대응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도 나스닥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세 만들어 주면서 이제 820선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매수 대응을 이제 이 구간 정도 보실 거예요. 이제 12,800선 정도. 이제 이 캔들에 대한 이제 시가와 이 캔들에 대한 시가와 시가 레인지 구간대 사이에 있는 이제 800선 매수를 한번 노려보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불리한 게 장 초반에 지금 이제 가격대가 먼저 체크가 됐거든요. 보이시죠? 자, 800선이 가격대가 먼저 체크가 되고 이제 반등을 보여주면서 단고점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800선 내려와가지고 매수를 받는다는 것은 재차 매수 대응에 대한 뷰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없는 타점이 될 수도 있기에 뭔가 800선은 지지 확인만 하시고 800선 이탈 이후 770 레인지까지는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서 기술적 분석을 본다면요. 800선에서 매수 받지 마시고요. 좋은 자리지만 이미 재차 매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 재매수 대응입니다. 그렇게 800선은 지지 확인만 하시고 800선 이탈 이후 770에서는 매수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도 단기 매수만 보시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770 구간대 무너지게 된다면은 더 이상 매수 대응은 많이 위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적인 자리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870에 대한 단기 매도 대응 값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본장 시가가 시작한 이제 시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본장 시가에 대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자, 본장 시가로 추가적인 하락세에 크게 연출됐고 현 시점에서 크게 들어올린다면 시가 먹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손절도 지금 제한하기가 되게 좋아요. 장 초반에 고점 레인지가 888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0 정도에서 매도 대응을 하신 다음에 손절은 한 대략 20포인트 조금 안 되는 가격대에서 손절 대응하시고 바라보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내일자부터 이제 이벤트가 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어서 사실 이제 나스닥을 오늘은 좀 관망을 하는 게 사실은 제가 트레이딩을 좀 오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은 좀 관망을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혹시나 조금 자리값에서 매도나 매수 대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매수는 770 단기 매수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제 매도 대응은 아까 말씀드렸던 870에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스닥 분석 마치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은 또 다양한 자리값을 주셨죠. 오늘 매도 뷰를 주셨고 870포인트에서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셨습니다. 또 770에서는 매수로 봐도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손절 라인도 잡아주셨고요. 또 오늘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스닥이 12,770포인트에서 12,960포인트 사이에서 순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며칠째 거의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이 나스닥이 일봉상으로도 횡보를 이어가는 걸로 봤을 때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이 향방이 조금 나올 것 같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 오일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일은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재개가 되면서 현재 오일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연장할 것이냐 이 여부에도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에즈 운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운하를 가로막은 지 일주일 만에 운하를 다시 재개하게 되었고 이제 관심사는 모두 4월 달에 열릴 오펙 플러스의 미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현재 1.4% 하락해서 60.7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 뷰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여전히 관망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등락이 좀 심하고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관망에 대한 뷰를 드렸는데 네. 일단은 오늘 뭐 시장 상황에서 체크만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좀 오르기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이제 얼마만큼 더 빠지고 유지가 될 것인지 이 관점 여부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유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제일 중요했던 지정학적 리스크였던 수에즈 운하에 대한 정상화가 다시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공급, 유가에 대한 공급 차질 우려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슈가 전일 이제 새벽 1시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공급 차질에 대한 문제가 완화가 됐으면요. 전일 유가는 다시 한번 이제 음봉에 대한 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반등을 계속적으로 보였던 이유가 공급 차질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이제 희소성이 조금 증가를 하게 된 거고 뭐 시장에 대한 수요와 이제 공급에 대한 법칙이겠죠. 자, 그러면서 유가가 이제 60불 레인지를 계속적으로 공략을 했었었는데 그러한 이제 이슈가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예, 수에즈 운하 관련 이제 기사도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다시 잡 재차 정상화가 되어 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본적 이슈를 5일에다가 이제 해석을 같이 본다면은 사실은 뭐 전일에 양봉 마감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점 구간 내에서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전일 양봉 마감으로 장세가 마감이 되었는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에 대한 가능성 여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번 연도 1월에 들어가지고 사우디가 이제 자발적인 감산을 지금 4월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가가 지속적인 지지력을 바탕으로 이제 60불 레인지까지 도달 이후에 이제 고점이었던 68불 근처까지 올라온 일이 발생을 했죠. 뭐 지금은 이제 그 후에 어느 정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도가 조금 훼손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이제 60불 레벨, 65불 정도에 대한 레벨을 이제 내려놨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유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르는 것은 아마 이제 오펙 플러스에 대해서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에서 사우디가 자발적인 감산에 대해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가 60불에 대한 지지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일단은 사우디 쪽에 대한 생각은 아마 이럴 거예요. 여러분, 인플레랑 이제 금리와 이제 유가는 조금 동일성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기 위해서는 유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잡혀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격대가 대략 60불에서 65불 언저리 정도는 대주어야 이제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상당히 조금 메리트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지금 뻔히 알고 있는 사우디가 지금 당장에 또 한 번 유가 감산에 대해서 재차 연장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 지금 감산 연장을 이제 철회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유가 이제 OPEC 플러스 정례 회의가 4월 1일부터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4월 1일자에 감산에 대한 연장이 한 번 더 이루어질 가능성으로 인해서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많이 완화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유가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잡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4월 1일까지 그러면 날짜로 따지게 되면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어제 요일로 따지게 되면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정도는 유가에 대한 지지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유가가 지금 전일에 이제 단기적인 이제 저점 만들어준 것 같아요. 59.60 레인지 밑으로 약간의 하락 제한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였던 수에즈 운하에 대한 이슈가 완화가 됐는데 자, 저점을 이제 59.60 정도를 찍어 놓고 그대로 양봉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들이 유가 시장에서 원하는 게 지금 현재 이 가격대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이 구간대 위쪽에서 지금 가격대에 대한 지지력을 유지하자. 약간 이런 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시장에서 OPEC 플러스 정례 회의까지 수에즈 운하에 대한 완화 부분이 끝났던 시점에 대한 저가 레인지를 계속적으로 잡아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가가 뭐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으로 이제 좀 가고 있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59.60 라인대 밑으로는 좀 더 빠지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금일자 시점에서는 뭐 음봉이 마감이 되더라도 아마 여기 가격대 위쪽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뭔가 유가에 대해서 좋은 자리 매도를 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까지는 좀 상황을 보셨다가 포지션 정리를 하고 내일자로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에 대한 전체적인 밸류는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회의 전까지 OPEC 플러스 정례 회의 전까지는 이 가격대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봤을 땐 큰 폭으로 하락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에 유가는 방향성은 조금 없고요. 뭔가 대응점이나 매도 대응점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보고 다음 주에 말씀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유가는 계속해서 OPEC 플러스의 정례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그 방향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59.60달러 밑으로는 더 이탈하기가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 골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는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골드가 3주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1.77%까지 터치를 한 상황에서 골드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골드는 지금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골드 현재 1.7%가량 하락해서 1685.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오늘 크게 하락세가 연출되면서 1700달러까지 깨고 내려간 상황인데요.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도 매도 나왔습니다. 골드는 오늘 일봉상으로 크게 좀 이탈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네. 전일에 말씀드렸지만은 어제자 이제 매집이 좀 컸었잖아요. 차트 같이 보시면서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드가 예전 저점 구간에서요. 그 저점이 이제 1673 레인지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보여준 이후에 이 상당히 이제 1720 레인지와 그리고 1740 레인지 안팎에서 지속적인 매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자, 수렴이 엄청 길어진 상태에서 현재 전일에 1720 레인지 구간대를 이탈을 하고 현재 추가락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자만 말씀드리더라도 지금 골드가 매집을 2주에서 3주가량을 엄청 길게 해놨다. 그리고 오늘 전일에 이제 미증시 개장 이후에 큰 하락세가 채권 가격과 함께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골드가 1700선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리고 와서 제가 무슨 말을 덧붙였었냐면은 이거 하락이 2, 3일은 더 간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하락분 이후에 장대 음봉이 한 번 더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얘기를 드렸고요. 자, 현재 뷰에서 사실 이제는 사실 제가 매도를 들었지만 단가는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제 매도를 들어가시지 못하신 분들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 모멘텀 가지고만 오늘 매도에 대한 판말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이따가 좀 자세한 분석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골드는 지금 뭐 매도를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이미 들어가신 분들의 영역이다. 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긴 참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저점을 향해서 그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 거라고 좀 보세요. 제가 그때 이제 어제자 말씀드렸던 네. 분기점이 이제 아마 86하고 이제 더 86 레인지가 더 크게 무너지게 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40까지는 더 내려올 수 있어요. 1648 정도까지는 더 내려올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골드를 좀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자,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사실상 제가 계속적인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다른 종목들을 좀 제외하고 나서는 골드가 그래도 분석 시점에서는 유로 FX 이후로는 좀 쉽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냥 달러 인덱스하고 그냥 국채 가격만 체크하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 흐름에서 뭔가 변수만 없다면은 정말 정직한 종목으로도 꼽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차트를 잠깐 채권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10년 만기 채권 차트인데 아까쯤에 이제 우리가 나스닥 차트 분석을 하게 되면서도 채권 가격을 한번 봤었죠. 자,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제 발표 전에 어느 정도 채권에 대한 발행량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할 것이다. 공급량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야기가 되면서 이제 골드에 대한 가격대, 그러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채권이 현재 지금 급락에 대한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자 기준으로 저점 레인지를 좀 크게 찍기보다는 저점에 대한 폭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현재도 하단 쪽에서 계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는 그림이 연출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골드에 대한 가격대 제시가 이때 당시에 대해 이제 채권에 대한 가격대 이탈 이후로 현재 골드가 크게 하락선을 타줬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까지 가격대를 조금 더 높여놓은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고집했던 이제 93불 가격대를 이제 매도 저항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돌파가 되게 되면서 이제 93.300선, 250선을 이제 다시 한번 하회하고 있는 다시 한번 달러에 대한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자 시장에서는 전일에서는 채권이 이제 골드의 가격선을 좀 크게 밀어줬다면은 오늘 추가적으로 달러까지 골드에 대한 하방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지금은 사실 이제 골드를 매수 대응으로 본다는 거는 사실 기술적 반등을 제외하고는 조금 보기는 많이 어려운 장세 상황이 연출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골드가 왜 하방 추세로 이어졌는지는 이제 채권과 달러 인덱스의 차트를 계속 조금 비교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이제 골드 차트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 자, 골드가 현재 이거 하나만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노란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저도 개인적인 이제 리딩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골드에 대한 매도 시점을요,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봤었습니다. 그쵸? 계속적으로 이제 한 2, 3주가량 방송 나올 때마다도 이제 골드는 매도뷰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 매도뷰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 가격대도 중장기 자리값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2에서 3일 정도 가량 저번 주 월요일, 화요일, 뭐 금요일 정도 방송도 나왔으면서 이제 자리값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38에서 매도 들어가라, 뭐 40. 이 레인지 근처에서 매도를 바라봐도 된다. 중장기 잡아가실 거면 손절 고점 놔두고 길게 봐라. 이런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진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골드가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진입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트레이딩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추세가 보여지는 장세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추세가 나오기 전에서 이미 매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리스크도 적고 리턴에 대한 확률도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발산 시점이 들어서고 나서 골드를 매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추세 확인이 다 되고 나서 골드를 매도 들어간다는 건요. 이거는 다 늦은 시점에서 사는 거랑 좀 비슷해요. 주식을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고 싶냐면은 저 노란톡방에다가 어떤 분이 열어주셨어요. 아니 골드 이번 또 추세 나왔는데 자리값 좀 알려달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미 자리값은 제가 10번이고 방송에서도 나오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더 이상 지금 자리값을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자리값 충분히 제공됐던 자리값 엄청 많았는데 그때 당시 들어가지 않고 추세 나오니까 매도네? 이런 습관은 진짜 좋지 못해요. 절대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없는 트레이딩만 하시고 계신 겁니다. 골드나 주요 종목에서 지수를 조금 제외할게요. 지수를 제외하고 골드나 채권이나 달러 인덱스에 포함된 통화자산은요. 먼저 자리값을 성념을 하고 매입 관점에서 기다렸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어차피 주요 이슈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골드 사실 안전자산이었던 채권 가격 하락 이탈 이후부터 1월 5일 민주당과 바이든의 블루 웨이브가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채권 가격 계속 하락하게 되면서 매도 모멘텀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방송 나오면서도 주요 자리값 계속 말씀드렸고요. 골드는 매수 전환으로 많이 힘들다. 매도 전환으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죠. 자, 아무튼 모멘텀이랑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가시적이었던 단순한 골드의 오버슈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서워했던 겁니다. 골드는 올라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골드 하방 추세 나오니까 지금 들어가겠다는 건요. 저점에서 다시 한번 물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제스처를 포함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당분간 자리값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미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 더 저점을 확대할 것인가 이 관점을 보시는 게 중요하지 지금은 아마 이제 나스닥이나 5일 관점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모든 종목에서 추세가 나온다면 따라가면 늦습니다. 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분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자리값 매집되는 거 확인되고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체크가 되는지 그거 보신 다음에 전략적으로 매도 계획 세우고 손절도 짧게 들어가시면서 큰 익절 가져가시는 매매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자, 이런 정보들 무조건적으로 노란톡방에다가 올려드리니까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 마치도록 할게요. 네, 골드는 계속해서 자리값을 주셨는데 정말 그때 진입했으면 큰 폭의 수익률을 또 확보를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골드가 큰 폭으로 오늘은 일봉상 음봉이 떴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들어가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당분간은 방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체크를 해드렸고요. 골드는 오늘 봤을 때 1686달러에서 1648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드렸으니까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은 유로 FX 알아볼게요. 자, 달러가 지금 상승세를 얻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죠. 미국의 경제 회복에 베팅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함께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달러가 93달러를 넘어서 4개월내 최고치 경신했다고 하네요. 93.122달러 지나가고 있다고 나와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성인의 90%를 4월 19일까지 이 백신을 모두 접종을 마치겠다. 이런 정부의 포부가 들어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달러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로 FX는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만나보시죠. 네, 현재 유로 FX 가격은 0.34% 하락해서 1.17430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뷰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유로 FX까지 오늘 매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매도를 들어주시는데 네, 달러는 뭐 지속적인 상승세를 예측을 하셨으니까 네, 당연히 유로는 또 네, 그렇죠. 네. 매수로 갈 수가 없죠. 달러가 올라가는데. 네. 네. 정말 명확한 답이긴 한데요. 네.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유로 FX가 저점 갱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저점 레인지가 이제 시간대 기준으로 오늘 10시 50분이네요. 자, 장을 이제 미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1.17293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단기적인 반등 시세가 나오고 있죠. 자, 다만 이제 오늘 매도로 볼 수 있는 자리값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좀 골드랑 마찬가지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현재 유로 FX에 대한 매도 타점은 1.18000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1.18000. 네, 1.18000 달러 선에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자리값이 1.19000이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네. 워낙에 추세가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단기점 한 번 더 체크를 한 거고요. 사실은 더 가까운 곳에 답이 있긴 합니다만 네. 제가 이제 지금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가지고 설명 드릴 부분 때문에 뭔가 단기 매도를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온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리 다 함께 달러 인덱스 차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드디어 이제 93.93불 가격대를 이제 화훼를 이제 멈추고 돌파 시점이 나왔는데 전일에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 말씀을 드렸죠. 뭐 상승 고점 매집에 대한 부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기억나시죠? 화면 보시면은 상승 줬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 그리고 네. 이제 상승 줬다가 크게 내려왔다가 매집하는 그림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매집을 가져가는 그림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내리는 확률보다 높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오늘 국채 금리에 대한 이제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달러가 이제 또 한 번의 강세장이 연출이 되고 조금 눈에 가시였던 93불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93.310 레인지를 좀 조금 순항 중에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당장 저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달러가 이제 예전 이제 고점 추세였던 이 구간 이제 91.560 레인지와 예전 상단에 대한 고점 레인지 구간대를 연결해서 보시면요. 지금 이 구간대를 지금 이제 돌파 시점이 이루어지는지 저항 시점이 이루어지는지 각 기로에 서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채널에 대한 또는 반대로 추세선을 좀 공부하셨다면은 상단선과 하단선에 대한 지지 레인지를 체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의 고점 구간대를 연결해가지고 선을 쭉 그어서 보시면은 다음 저항 레인지가 보이는 이제 하나의 상단 저항이 체크가 되는데 이 상단 저항을 지금 돌파 시점이 한 번 더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이탈에 대한 가능성을 둘 것이냐 그러니까 반등을 받을 것이냐 이 가능성에 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이제 매집 이후에 추가 고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제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자리값을 두 구간 정도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50 레인지와 300 레인지 정도 가격대가 아마 저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때 당시 이제 추세 저항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당장 한 번 더 달러 인덱스가 강한 상승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양봉으로 한 번 더 올려준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이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지금 이 상승분이 지금 반납을 하고 어제 눌린 시점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뷰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유로 FX를 단기 매수나 매도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 꽂힐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눌림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세가 매수에 대한 뷰를 보여주고 있더라도 조심할 건 좀 조심하자라는 제가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 FX가 지금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가 주요 저항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 번에 더 가격 싸움이 이루어진 이후 추세가 한 번 더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로 FX에 대한 매매 관점을 좀 보실 분들은 달러 인덱스를 좀 더 체크를 하시는 게 맞겠고요. 오늘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에 죄송해요. 당장에 달러 인덱스가 한 번 더 고점에 대한 장대 양봉이 연출이 될 수 있는가 그 관점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로 FX 차트 하나 더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로 FX 차트 다시 보고요. 제가 유로 FX도 마찬가지로 매도 관점을 봤던 게 이 구간대부터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이유를 낱낱이 말씀을 드렸죠. 현재 미국의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에 대한 호조와 그로 인해서 미국의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미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요. 통화라는 것은 그 나라의 통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나라의 펀더멘탈과 조금 동일선상에서 가는 게 맞겠죠. 즉,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 상승할수록 그 나라 자국의 통화도 같이 상승하는 그림이 연출되는데 현재 미국의 실정이 딱 이거예요. 경기 개선에 대한 지표들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상향으로 조절이 되고 있는 거고 뭐 알다시피 실업률하고 GDP 그리고 PC 인플레 관련해가지고 보신다면 상당히 상향 조절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불어서 금리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스탠다드 금리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채 10년 금리도 계속적인 우상향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획점을 찍어줬던 게 뭐였냐면은 3월 FOMC 내용이 좋았죠. FOMC에서 금리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미국 펀더멘탈 기조와 함께 더불어 금리까지도 제한을 두지 않고 더 상승 가능성이 더 열어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한다라는 관점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뭐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러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느냐 안 되냐는 저번 연도로 이제 보시는 게 맞겠고요. 이번 연도부터는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주요 요인들 때문에 달러에 대한 하향 조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제가 그 당시 이때 당시 말씀드렸었어요. 매매에서도 매집이 한번 이루어질 때도 달러 인덱스는 절대로 하락 눌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 갔으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얘기를 드렸죠. 그때 당시에도 자리값을 두 개 정도 제공을 해드렸고 진입이 저는 지금 돼 있어요. 유로 FX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안 받으신 분들은 또 어쩔 수가 없이 또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파동이라는 게 여러분들 1차적으로 지금 1파 나왔고요. 반등 2파 나오고 추가 하락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저점이 어디까지 가가지고 반등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뭐 이제 그걸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체크를 하긴 하지만.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추가 하락분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 지금은 들어올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현재 여기서 진입했던 매도분은 어느 정도 청산 시점 가져가고요. 들어올렸을 때 다시 매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 그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파동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네. 유가 뭐 유로 FX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풀려 있겠죠. 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다음 주에도 주요 가격대 하나 체크해 드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유로 FX랑 골드는 뭔가 선물 시장에서 단타랑은 잘 안 맞아요. 뭔가 최소 못하더라도 5일에서 일주일, 10일 이상은 좀 중장기 포지션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약간 수익 관점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지수 종목에 비해서 뭔가 변동성도 적기 때문에 하루 만에 큰 수익을 좀 뽑기는 어려운 종목이지만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제 조금 뭔가 변수가 많이 없기에 그리고 시장 분석만 잘하더라도 큰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로 FX와 골드만 어느 정도 공부하신다면 큰 수익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는 1.17290이 오늘 저점이었는데 1.18000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미 또 유로 FX 트레이딩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또 이런 전략을 저희가 믿어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1.17220에서 300 달러선에서 횡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로 FX랑 크루드 오일이랑 골드가 종목 다 체크했고 이제 나스닥을 한번 더 보고 싶은데 잠깐 체크해 드릴까요? 네, 나스닥 지금 같이 살펴보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운 상태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아까 침에 이제 방송에서 들었던 분들 마음속으로 이제 좀 그러네라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차트에서 지금 저점 어디입니까? 단기 저점이 차트 보시죠. 12776. 네, 맞습니다. 아까 침에 네. 아나운서님 제가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죠? 12,000 770? 네, 맞습니다. 네. 776에서 지금 반등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딱 그쵸? 정확하게 또 네. 770까지 터치를 했네요. 네, 지금 6포인트 정도가량 조금 못 미치게 이제 자리값은 못 왔는데 770 레인지 밴딩에서 지금 안전한 반등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반등에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상승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이제 800선 정도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조금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을 현재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870에서 대기를 하시고
지지 확인을 하실 거면 지금 800선 가능합니다. 왜? 역회된 숄도 가능성 높아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나스닥이 현재 이 저점에서 왼쪽 어깨가 만들어진 상태죠. 왼쪽 어깨가 만들어진 상태고 현재 이렇게 머리가 만들어진 상태예요. 헤드.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내려오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은 현재 왼쪽 어깨와 동일시하게 오른쪽 어깨를 그리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주요 패턴인 역회된 숄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역회된 숄더는 60분 봉이나 이제 1봉상에서 좀 더 체크하면 좋은 이제 패턴이긴 한데 단기 분봉상 특히나 지수 종목에서도 이제 어울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 관점을 조금 보고 싶으신 분들은 800선과 810선 반등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뭐 나스닥은 지금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더 이상 건드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뭔가 매수 대응이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은 870까지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대응을 870에서 하라고? 870에서 매도 대응, 그쵸? 800선 근처에서 매수 대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12,770포인트에서 반등이 올라올 수 있다. 그때 매수 진입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11시 23분쯤에 12,776포인트 터치하면서 계속 상승폭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맞춰주셨고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는 12,800포인트 부근에서 반등 시도 나올 가능성 있고 또 매도 자리는 12,870포인트 매도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청자 분께서 국내 선물도 좀 궁금하다고 여쭤봐 주셨거든요. 아 국내 선물 밴딩 한번 지금 차트를 지금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코스피. 그런가요? 네. 차트도 또 봐주시는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지금 이제 인덱스 차트를 좀 볼 거예요. 네네. 선물 이제 인덱스 차트인데. 지금 현재 오늘자 이제 국내 선물 아마 종가 레인지가 415.50 정도에서 마감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으시면은 막 한번 말씀 주시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차트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거라서 왜냐면 연동되는 차트거든요. 아. 자,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저는 내일자에서 국내 선물이 이거 좀 비밀로 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비밀? 오케이, 그냥 차트 안 보고 얘기 드려도 되죠? 네. 자, 오늘자 만약에 내일자 장세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네. 내일자 장세가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시가 갭락이 있단 말이에요. 국내 선물은 이제 항생이랑 좀 비슷하게. 근데 이제 갭 상승은 조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갭하락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나스닥과 전체적인 증시 밸류를 본다면은.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국내 선물이 412.60 라인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412.60 라인대 위로 시가 시작 못하면요. 뭔가 추가락에 대한 분위기 연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 구간 위로 무조건 시작과 시작을 하면은 장 초반에 매수에 대한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412.60 라인대 시가 밑으로 시작한다? 여러분들 매도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장초 시초가 대응을 많이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 시작에 대한 분석이 정말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 부분 기억하셨다가 내일 장세에서 국내 선물 개장 이후 파동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이야기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200까지 봐주셨는데 오늘은 416.61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내일장에서 412.60에서 들어올려주지 않으면 더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고 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이 국내 증시도 조정이 좀 끝났을까요? 저는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은 지금 다 발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얘기를 좀 더 사실 국내 선물이라는 게 아침에 할 때 두 가지를 봐요. 네. 전일 장마감 미증시 장마감을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생에서 상해 종합이 개장되는 이제 분장부터 좀 흐름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선물에 대한 뷰를 보려면은 나스닥하고 항생 뷰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항생이 오늘자 좀 큰 상승 연출이 되면서 눌림으로 지금 가고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 항생도 지금 고점이 1차적으로 나왔고 나스닥도 내일자 주요 이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흐지부지하게 마감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자 전체적인 국내 시장에 대한 뷰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적고 뭔가 하락으로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국내 선물은 뭔가 매도에 대한 기운이 조금 느껴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온 우주에 네. 매도의 기운을 받아서 네, 맞습니다. 내일은 또 이렇게 하락을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내일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 이런 자세한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우리 아토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아토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